에서만 추다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땠어요, 우리 이렇게? 저희 이번에 이제 처음 선보이는 무대니까 더 떨리고 설렜던 것 같고요. 저희 뿅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포인트 댄스. 처음부터 네. 끝까지 포인트 안무다. 네. 맞아요. 이제 약간 얍도 그렇고, 얍얍도 그렇고, 윙윙윙, 나락도 뿅도 그렇고, 계속 중독성이 맴도는 그런 안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다른 멤버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함께 와서 우리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요,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좌측 우측에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인터뷰 중간이라도 우리 중간중간에 손을 높여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기자님들께 질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야 어땠어요? 우리 함께 첫 무대 무사히 잘 마쳤는데. 와, 정말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저희 이렇게 무사히 잘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쁜 것 같다. 네. 아까 주연장도 댄스하는 거 보니까 눈빛부터 달라지던데 어땠어요? 첫 번째 무대. 네, 저희가 이렇게 반전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달라진 모습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막내 민서 형은 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마치 어때요, 느낌이? 네, 제가 오늘 첫 쇼케이스라서 쇼케이스에 여기 무대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떨렸었는데 이렇게 쇼케이스가 진행되면서 긴장이 이렇게 싹 풀리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완전 달라서 아까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여유가 넘치고 거의 이제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3개가 있는데요. 네. 그 먼저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멤버 교체 탈퇴가 꽤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이번 5인조로 앨범 준비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 없었는지 멤버들끼리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노래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모모랜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팀의 색깔을 좀 어떻게 잡아가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중에게 세러데이라는 팀 자체가 어떤 팀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멤버 교체하고 다시 5인조로 오면서 우리 하늘양이 좀 힘들었던 점 없었어요? 네. 저는 힘든 점이 전혀 없었고요. 저희 멤버들이 정말 잘 따라와주고 말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저희끼리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 매력이 너무 많아서 저희 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서 형은 또 새롭게 합류하면서 또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같이 언니들 같이 하면서 네. 네.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정말 제가 막내니까 정말 너무 잘 챙겨주고 막내야 막내야 이런 식으로 너무 애기 다루듯이 너무 잘 챙겨줘서 부담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아까 안무가 선생님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맞죠? 모모랜드 그 품품을 하셨던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안무? 저희 안무는 레고레이블에서 만들어주셨는데요. 레고레이블은 모모랜드 선배님 이외에도 많은 선배님들의 안무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그 색깔이 네. 좀 풍기는 것 같다 하는데 우리 세러데이가 생각하는 세러데이만의 팀 색깔을 여쭤보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주황색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어떤 팀 색깔, 네.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은 딱 보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만의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대단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 네.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대성명이 똘똘 뭉쳐서 또 새롭게 가요계에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또 앞으로 이제 활동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본격적으로 음악방송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우리 팬 여러분이나 대중분들에게 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싶은지 좀 각오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뿅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뿅 하고 컴백을 했는데요. 저희는 정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그에 보답해서 더 사랑 드리는 그런 세러데이가 되겠습니다. 정상을 바라보며 노력하겠다. 네. 당차고 강한
뭐 정상이라고 하시면 1위? 아 그쵸 1위 1위에 갈 겁니다. 대단합니다. 네, 1위를 가겠다는 또 부분을 당당히 밝혀주셨습니다. 네, 1위 말씀하신 김에 혹시 모르잖아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 더쇼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음반 1위 후보 또는 1위 된다 공략 생각한 거 있으세요? 아 저희가 공략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이제 버스킹을 한번 도전 또 해보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버스킹을 뿅 하고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깜짝 버스킹을 알겠습니다. 꼭 그 버스킹 하는 모습을 저도 너무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은 오늘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공연 무대 전에 너무 많은 이야기 또 랩들을 기자님께 보여드려서 우리 궁금한 걸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각자 내가 생각하는 세러데이 그리고 나만의 매력 주연님부터 어떤 매력이 자신 있으세요? 우리 대중과 또 이제 어필 이제는 내 매력은 내가 어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나의 강점이다. 나는 이것만 자신 있다. 네, 저는 도도한 매력의 주연이잖아요. 근데 도도한 뿐만 아니라 요즘 섹시함을 더 강조하더라고요. 섹시함, 아까 청바지 한 것도 봤어요. 약간 살짝 한 것 같아요. 섹시한 매력이다. 네. 보여주면 기자님들께 섹시함을 한번 어필해야 됩니다, 지금. 네. 마이크 줘주시고, 네. 이 세상 내가 가장 섹시하다. 오늘 포즈 멋있다. 하나, 둘, 셋. 오! 섹시하다! 이브리스! 주연 아닌데 이제 섹시한 주연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게 세러데이 이제 새로운 매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 아 이번 싱글 앨범과 딱 맞는 뭐 소년 딱 보기에는 도도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다르네요 확실히 또.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저는 이번 앨범 컨셉처럼 이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아, 지금 말투와 또 행동 그리고 웃음 이런 거 봤을 때는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너무 귀엽고 상큼한 모습인데 카리스마 혼자 한번 보여주세요. 딱 해서 하나, 둘, 셋. 오! 와우, 야 걸크러쉬 또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예, 좋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네. 아 저는 항상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귀염뽀짝인데요. 하지만 저는 귀염뽀짝을 벗어나 치명아연으로 가고 싶습니다. 치명아연?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뭐 치명? 네. 아, 네, 저희 저만의 치명적인 매력은 표정으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표정으로? 그럼 아까 살짝 가렸다가 앞판 한 판짝 나와서 살짝 가렸다가 표정으로 치면 조금 정확 세러데이. 자, 하나, 둘, 셋. 와. 오, 치명적.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 유키양의 매력은? 아 저는 멤버들이 항상 너는 7살이다 너무 어리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많이 7살이다? 7살이에요 애기 같아요. 말랑이 막내기조차도 저한테 아 언니 너무 귀여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 컨셉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반전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반전 매력 생각한 거 있으세요? 귀엽다가 갑자기 오 섹시해진다. 섹시해진다? 반전 매력. 섹시해진다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귀엽다가 섹시해진다 하니까 지금 주연이 웃었거든요. 네. 섹시해진다가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나왔다가 정말 세상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가 갑자기 섹시해지는 거야. 기대된다. 많이 잘 들어주세요. 먼저 귀엽게 자 귀엽게 하나 둘. 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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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갑자기 섹시. 오오오 완전 대박. 야 옆에서 더 섹시한 거 있잖아.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민서 양은. 네 저는 저의 볼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웃는 모습도 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과 웃는 매력을. 네. 그러면 한번 웃어주세요, 우리 기자님. 아니 금요일 저녁 토요일 기다리시는 마음을 대신해서 한번 표현해보자. 지금 무표정, 무표정, 심각해. 하다가 이제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웃었다면 세상 갈게. 자, 하나, 둘, 셋.
웃을 때 이제 볼이 이제 딱, 딱 매력이 딱 드러나네요. 아, 이런 또 다양한 또 새로 다니는 일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매력들이 아마 뿅에 녹아나서 우리 대중에게 많은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멤버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워크가 대단하다고 본인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과정을 겪고도 어떻게 그런 단단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는지 비교 좀 말씀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게 사실 멤버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 힘들기 마련이고 또 상처받기 마련이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단단, 지금 너무 친해.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게 내려가면 같이 얘기 안 하면 안 하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 옆에 대기실에 더 많이 얘기하고 야, 우리 이게 어떻게 하지? 이따 어떻게 할까? 다 포즈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대단하고 느꼈는데 어떤 비결이 있어요?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큰 힘듦이 있으므로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연이 형은 또 서로 어떤 얘기 주고받고 뭐 있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대중분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들, 특히 이제 팬 여러분들께 얘기 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인 양은 팬 여러분 이번 활동이 딱 끝나고 팬 여러분이 딱 세러데이 혹은 아니면 어떻다,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가장? 이번에는 좀 반전 매력이었다. 하지만 저희 단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죠.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어벤져스를 잇는 뿅벤져스가 되었습니다. 어벤져스를 헤드라인 그 자막 써주셨는데요. 네. 어벤져스를 잇는 뿅벤져스로 네. 자리매김한다. 약간 네, 어벤져스가 이제 강한 분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큰 힘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희 세러데이 각각 멤버들끼리 큰 힘을 모아서 이제 지구를 정복하러 다닐 겁니다. 네. 그리고 뿅벤져스 포즈 한번. 뿅벤져스, 어벤져스. 아, 뿅벤져스. 하나, 둘, 아시죠? 뿅벤져스. 하나, 둘, 셋. 어벤져스를 잇는 뿅벤져스 포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다섯 케미가 함께 넣치는 우리 과연 가요계의 뿅벤져스로 자리매김할지 활동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또 팀워크 계속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다독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그 팀을 좀 발전시키고 또 팀워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시간대가 만약 하면 이제 또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다가오는 마음이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오후 임박한 시간이어서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운 점이 자리에 함께 와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끝으로 질문이 이제 가요계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봤을 때는 뭐 가요계 롤모델 그룹 많게 이제 새롭게 또 출발을 하니까 그 세러데이가 생각하는 나의 롤모델 가요계 뭐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 해외도 좋고 있으면 어떤 있을까요? 네. 네, 저희 세러데이의 롤모델은 바로 여자친구 선배님인데요. 여자친구 선배님들의 팀워크와 그리고 칼군무를 너무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꼭 된다면 나중에 한번 무대를 꼭 같이 서보고 싶습니다. 여자친구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를 서고 싶다. 네. 여자친구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세요? 같이 불른다든지 아니면 같이 안무를 쳐본다든지 뭐 있으세요? 네, 저희는 커버 댄스로 올린 적 있는데요. 네네네. 여자친구 선배님의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그럼 짧게 한번 보여주세요. 후렴만 그래도 매력을 계속 발산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여자친구 선배님들이 이거 보실 수도 있잖아요. 딱 보고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어때요? 진짜 즉석으로? 요 신기하다. 네. 나량한 살아있는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기도 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그런 또 선배님을 또 롤모델 삼아서 점점 좀 발전하고 또 희망차고 또 가요계에 자리매김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들어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끝인사하고 모든 순서를 이제 가려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민서 형부터 우리 작기 기자님께 끝인사와 이제 활동 가고 또 앞으로 계획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희 이번 성지뿅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더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세러데이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키 형도. 아,
아, 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보러 많은 기자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이제 다섯 명이서 똘똘 뭉쳐서 이번 앨범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활동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피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희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중독성 강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많이 좋은 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3집 뿅으로 저희 대중분들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뿅으로 음악 음악 차트 1위를 하겠습니다. 오, 갑자기 음방이어서 차트까지 네. 꿈을 크게 갖는 겁니다. 네,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연이야. 네, 저희 세러네이가 지금까지 모습들이 거의 상큼하고 깜찍한 모습들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번 앨범을 통해서 치명적이고 걸크러시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되면서 굉장히 저희도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러데이 많이 많이 노력했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세러데이의 새로운 매력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저희 세러데이 3집 뿅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의상과 안무에도 신경 많이 썼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Wait for us 감사합니다. 세러데이였습니다. 네, 당차고 밝은 우리 다섯 명의 소녀 세러데이와 함께 했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퇴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